하지만 지금 뭐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면서요. 정말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뭐 촬영하면서 일어난 일들부터 막 다 물어보고 뭐 또 연기에 대해서 또 뭐 좋다는 분도 어떻게 알아요? 외국 팬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요.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친구들도 보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네. 김정란 씨 어린 팬 한 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셨어요. 진짜? 네. 나와 주세요. 종현씨입니다. 예. 진짜, 아, 진짜 몰랐어, 진짜. 네. 진짜 누나 보러 왔어?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신사의 품격에서 콜린 역을 맡은 CM 블랙 기타 치는 종현입니다. 네. 아, 김정현씨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저는요, 이번에 작품 하면서 네. 종현씨하고 같이 붙는 신이 없었어요. 근데 노래를 들었는데 네. 노래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가수니까. 근데 저는 기타 치는 모습만 봤지 방송에서 노래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감미롭고 예쁜 거예요. 정말 반했어요. 그런데다가 너무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스윗가이 너무 달콤한 예. 어디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막 스타일리스트랑 여자 예,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차마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잘한다 이러다가 엊그저께 조명 파티 하면서 막 어린애들 앞에 가서 노래하지 마! 아니 그 저기 동물병원 수리사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무해. 파티하는 날 종현 씨를 아무 딴 데를 못 가겠어요. 계속 옆에 있어줘.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딴 데 가고 싶었을 텐데. 싫었으면 갔겠지. 빵 터졌어요.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제가. 아이돌 중에서 종현 씨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 제일 좋아해요? 네 저는 그 지드래곤하고 지드래곤 그리고요? 온유 씨 완전 팬인데요. 제 고양이 이름도 샤이니고 샤이니 되게 그래서 종현 씨한테 샤이니 온유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종현이가 그럼 누나 연결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막 그랬는데 전화를 바로 하는 거예요. 종현이 의사는 안 물어보고. 너무 설레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이고. 온유 씨, 온유 씨는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실제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 거짓말. 온유 씨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어요? 전화. 직접 불러야지 나옵니다. 직접 불러야지 나와요. 정말입니다. 직접 불러야 돼요. 크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세요. 온유 씨. 더 크게요. 크게. 온유 씨.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온유 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윗댁. 아버지가 장동건 씨잖아요. 네. 아 맞다. 야 부러운 게 없다. 아버지가 장동건. 아버지가 장동건. 그래요. 어때 평소에 이렇게 잘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극중 캐릭터보다 더 멋있으세요. 장동건 씨가. 되게 드라마 속 캐릭터보다 멋있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야 더 멋있으세요. 외모가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이국적이에요. 네.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릴 때. 혼혈 아니냐고. 예. 100% 국산이라고 봤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100% 국산. 예. 종현 군은 정말 라이브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노래를 왜 불러줬던 거예요?
그 아침에